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자칫 코로나19 정부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4개 언어로 된 코로나19 영상이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했던 지난 7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때 일대를 찾은 사람 중 10%가량 외국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방역 주체라는 것. автобус, немесе метро сияқты қоғамдық көліктерде маска киюді ұмытпаңыз. 방역의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도가 4개 외국어를 골라 코로나19 동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영어와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그리고 방글라데시어까지 골라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위험 국가 언어 중심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이해하실 수 모르겠지만 좀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방역 수칙을 저희가 자국어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중요 예방 수칙과 증상 발생 시 검진 등 외국인들이 가깝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로 이해도 안 되고 글씨도 못 읽어봐서 어려웠는데요. Because when we watch that video, we can understand how we can protect ourselves and to protect others during that virus. 2분 내외의 짤막한 영상으로 실제 국내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나와 자국어로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도 방역 주체라는 생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이 도내 60만 외국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또 확산을 억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외국인 공동체 SNS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노출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